반갑습니다. 타임머신입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아기 유튜버, 초보 유튜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영상 컨텐츠 설정하기. 자, 영상 컨텐츠 설정하기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죠. 이 영상 컨텐츠를 본인의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유튜버로서의 어떤 진짜 성공의 여부도 달리 따를 수가 있고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 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까지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영상 컨텐츠 설정하기입니다. 자, 영상 컨텐츠 설정에 있어서 제가 뭐 초두에 그 말씀드렸던 어떤 그 지지난 방송이라던가 그 전에 방송에서도 뭐 계속 강조를 했지만은 일단은 너무 대중성을 쫓아서 콘텐츠를 잡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전문성이 있고 희소성이 있는 콘텐츠와 영상을 제작을 하셔야지만이 장기적으로는 빛을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정말 장담을 드리고 싶어요. 예. 대중성으로 있는 것만 지금 현재 그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뛰어든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물론 뭐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만큼 정말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지금 뭐 인기도가 많다고 해가지고 대중성이 많다고 해서 너무나 많은 비슷비슷한 영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희소도가 없다는 거죠. 희소도가 없는 그런 영상에 또 나도 진입을 한다면은 과연 유튜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줄까요? 기존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메가 유튜버들도 정말 많고 그분들도 정말 머리를 쥐어짜면서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분들과 실적을 해서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거의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단정 지으는 것도 그만큼 희박한 성공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역발상을 하는 거죠. 역설, 파라독스. 남들이 가지 않는 분야, 그 분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희소성 있는 컨셉으로 가자. 희소성 있는 컨셉. 자, 그럼 그 중에 가장 제가 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즐기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그 분야로 파고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전문성 있는 지식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그 영상을 시청자들이 봐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청자들 정말 수준 높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구독 버튼 이렇게 눌러주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저는 이 분야를 가장 여러분께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분야. 많지 않습니까? 취미. 바둑이 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도 있고, 등산이 될 수도 있고, 낚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은 본인도 그만큼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컨셉, 컨텐츠 설정을 컨셉 잡은 게 저는 수집 분야를 잡았어요. 화폐 수집, 우표 수집, 뭐 기타 뭐 기념 메달, 뭐 여러 가지 뭐 승차권. 저는 이 수집 분야가 나름대로는 제가 한 20여 년 이상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남들만큼 뭐 아주 뭐 최고수 영역에 들어가는 상위 레벨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세미 프로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영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이거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이 영상 콘텐츠를 지금 기획을 해놓은 게 대략 한 500여 편 이상은 지금 기획은 다 그 아웃라인은 다 잡아놨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영상을 계속 찍고 있진 못하지만은 아웃라인 잡아놓은 영상이 500개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초보 유튜버지만 초보 유튜버가 영상 기획을 500개를 미리 해놨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할 수가 없으시겠죠? 저는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기가 없었고 지금은 천대받고 정말 사이드로 예? 아웃사이더에 불과하지만 유튜버에 정말 뭐 흔한 요즘 말로 그러잖아요. 듣보잡 취급 받으면서 아웃사이더로 밀려나 있지만은 언젠가는 저는 이 전문성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잘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분야의 취미를 저는 제일 우선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특기. 바로 특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말고 잘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글씨를 예쁘게, 손글씨를 예쁘게 잘 쓰신다거나 안 그러면 뭐 정말 뛰어난 체력으로 운동을 잘 하신다거나 본인만의 어떤 뭐 유산소 운동, 뭐 살 빼는 뭐 그 다이어트 운동을 잘 하시는 게 있다거나 뭐 그런 특기에 관련된 거를 컨셉을 잡으십시오. 예, 물론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은 만약에 이쪽 분야에 탁월한 노하우가 있다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리고 뭐 현직 업종에 관련된 그런 영상. 뭐 본인이 어떤 특정 업종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직 업종에서 어떤 특별한 노하우, 어떤 특별한 기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린다면 이것도 큰 호응을 받으실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분명 이쪽 분야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사. 시사 문제는 늘 어느 분야나 이렇게 어느 분들이든 늘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시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통하게 파고들고 또 남들을 이렇게 이해시키는데 좀 탁월을 하시다거나 언변이 좋으시다거나 어떤 시사 분야에 어떤 그 지식이 좀 많이 있고 정보가 많이 있으시다면 이쪽 분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경험담. 이 경험담을 위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셔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에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 많잖아요. 군대 경험담 또는 뭐 학창 시절의 경험담 또는 뭐 연애 시절의 경험담 또 부부의 그 부부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의 어떤 경험담 또 자녀를 키우면서의 어떤 에피소드 또 뭐 또 자녀들의 어떤 진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담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브이로그일 수도 있는데 브이로그하고는 조금 틀리죠. 이게 브이로그는 일상생활을 그냥 찍는 거고요. 경험담은 브이로그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본다면은 바로 경험담은 과거입니다. 과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브이로그는 현재, 그 다음에 경험담은 과거. 과거의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담을 소재로 해서 바로 콘텐츠를 구성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상담 코너. 요즘에 다들 자녀분들이 한 가구 한 자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자라는 청소년들 형제가 없어요. 다 외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형제들이 있다면은 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자기나의 고민이 있거나 그랬을 때 형제들한테도 좀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의지도 하고 그럴 텐데 요즘 아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세대 차이를 많이 느껴서인지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만 찾는 거죠. 친구들이 최고고 친구들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뭐 그런 각오로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예. 물론 제 자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들도 아들 녀석도 뭐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부모 별로 안 찾았어요. 뭐 그냥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문 꽝 닫고 그냥 자기 방에 틀어박혀만 있었지. 부모로서의 어떤 그 대화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뭐 초등학교 4학년이면 더 그 이후에는 힘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성장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롭고 힘들고 또 그 청소년뿐만 아니라 요즘 청년들 얼마나 힘듭니까? 청년 실업, 그 다음에 진학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취업을 하고 나서도의 그 차별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도 얼마나 그 혹독한 그 사회 경험을 합니까? 외롭거든요. 연애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부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케어, 마음의 케어해 줄 수 있는 상담 코너 형태로 해가지고, 바로, 아픈 곳을 치유해주는 적재적소에, 예, 나이팅게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상담 코너로 진행을 해보셔도 굉장히 유용한 아주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컨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 진행하면서 그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거,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다 달리는 거 보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고민들 본인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안 그럼 본인이 케어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 것들은 영상으로 다음 영상을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상을 딱 올려놨을 때 그 고민 상담을 했던 친구가 그 영상을 봐보세요. 감동의 물결일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정말 감싸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감동의 물결을 받을까요? 또 그와 함께 그 당사자 말고도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담 코너를 진행해보셔도 저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그 기존의 유튜버는 없었을 거예요. 예, 기존의 뭐 메가 유튜버더라, 메가 유튜버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유튜브의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방송을 해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해주시는 분은 없었거든요. 저도 모니터링을 다 해봤지만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본 거고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경험담, 상담 코너, 시사, 취미, 특기, 현업 직종에 관련된 거 다 희소성이 있고 다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발 게임, 뷰티, 먹방, 테크 이런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쪽에 전문성 있는 분야로 도전을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 빛을 볼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힘냅시다. 저도 초보 유튜버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많이 힘듭니다만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싶습니다. 같이 동반 성장합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